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. 원진자! 너도 죽어봐! 자신의 모든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하여 제동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역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 사건이다. 예, 뭐 그것은 참 저와 같은 이러한 혁명을 할 정도의 결심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. 얼마만큼 이율배반적인 일로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겠는가. 건설부 장관으로서 발령되는 날 1974년 9월 14일입니다. 그날 저는 몸에 권총을 휴대하고 사령장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. 똑바로 서 있는 걸 보십시오. 그리고 여길 보십시오. 오른쪽 하복부 쪽을. 그러면은 유심히 관찰하면은 나옵니다. 그 하의 주머니에 그 시계 주머니에 그 권총이 들어갑니까? 평소에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저는 그 나이트 주머니를 권총 주머니로 이렇게 그 이용을 해왔습니다. 그때 저는 태극기 안에다가 권총을 넣어두었었습니다. 그것은 뭐냐? 역시 마찬가지로 각하하고 동시에 없어진다. 계속 진술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그 진술할 기회가 아니라 이걸 말씀을 드려야만 얘기가 됩니다.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.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.